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압도적인 사운드, 무한에 가까운 기능으로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파지티브 그리드의 스파크 고. 스파크 앱과 함께 수많은 앰프, 이펙터, 클라우드에 올라온 5만 개 이상의 톤을 사용해 연주자는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스파크는 이 모든 기능을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프로세션의 파지티브 그리드 스마트 기타 앰프 스파크 고 롱텀 사용기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출시 직후 스파크 고를 바로 구매하고 칩, 스튜디오, 투어 기간 중에 항상 즐겨 사용해온 은총씨의 평가도 들어보고 스파크 고 사용 꿀팁도 얻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실제로 스파크 고가 출시가 된 이후에 저희 쪽에 물건이 줄창 들어오면 줄창 팔려서 품절되고 이번에 또 다음 파츠가 들어와서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많은 스파크고가 또 판매가 됐고요. 기타 연주자분들이 이 처음 기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타 앰프를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 다른 앰프들 말고 이 스파크고를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봐라 라고 추천을 해드려서 이 구매를 하고 가신 이후에 다시 방문을 하신 이후에 정말 좋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큰 이유가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이런 압도적인 네. 사운드를 내어주는 앰프는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앱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사운드들을 네.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전에 기어타임즈에서는 이 스파크고에다가 마이크를 대서 마이킹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었는데, 헤드폰 잭을 직접 저희가 스피커에다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연결을 해서 녹음을 받아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사운드는 모두 은총씨가 직접 메이킹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작은 앰프에서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 어떻게 압도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를 같이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채널 1번이고요. 네. 제가 평소 때 이제 쓰는 건데 네. 뭐 지금 약간 좀 과하게 잡아놓긴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소리들이 있어서 네. 이게 요 사이즈의 앰프에서 연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저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런 포터블 형식의 앰프들이 많이 출시됐잖아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저는 이게 완성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연주자의 니즈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만들어낸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마샬 1와트짜리 그 진공관 네. 앰프를 샀었어요. 집에 네. 쓰려고. 잘 썼거든요. 네. 잘 썼는데 이게 나와서 사실 이거 처음에는 좋은 건 알겠고 네. 제가 남미 투어를 가면 한 달을 가니까 호텔에서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남미 같은 경우는 치안도 안 좋기 때문에 딱히 돌아다닐 것도 없고 해서 그냥 호텔에서 심심하니까 기타 치고 놀려고 네.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맞아요, 정말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음악 듣고 뭐 그러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생일이면 생일 선물이나 이런 것도 가장 많이 하는 네. 제품 중에 하나고, 저는 작년 이게 작년에 제가 샀을 거예요. 그죠? 작년에 산 물건 중에 악기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악기입니다. 저는 요만한 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서 아무리 크게 해놔도 네. 애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타고 뭐 벽 타고 내려갈 게 없으니까 방 안에선 소리가 큰데 뭐 옆집에서 컴플렘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파크고는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사세요. 맞아요. 그냥 이거는 사시면 됩니다. 자,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걸어놨어요. 네? 리버브 딜레이 뭐 딜레이 한번 꺼볼게요. 네? 딜레이 끄고 그러면은 근데 약간 잡음이 있죠? 네. 잡아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오토화는 뭐 안 쓸 거고 드라이브 걸어주고 그러면
그죠? 다시 딜레이로 가서 다시 켜볼게요. 네. 이제 이거를 뭐 이런 거 하나 틀어봅시다. K-POP 폴 기타. 네. 106BPM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연습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지금 유력 제시 마지 제시 마시와 전수 완전 미쳤네. 뭐 이런 연관 검색어 뜨고 있죠. 자, 또 두 번째 채널 바꿔볼게요. 네. 제가 좀 다 비슷비슷해요, 톤이. 네. 이거 보면은 제가 뭐 엄청 극단적으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네. 보면은 뭐 이거 다 뭐야? 저, 왜 은총 씨 왜 저렇게 세팅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이상 그 이상한 그 지글지글 긁는 톤이 있는데 네. 이게 헤드폰이나 이런 걸로 들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모니터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 요 스피커로 들으면 조금 더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제가 좀 과도하게 잡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상하지 않죠. 그 이 앰프에 크랭크업 소리가 듣고 싶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앰프를 다 풀로 제껴놨죠. 네. 아, 이게 그냥 저는 이거를 제가 리뷰하면서도 느끼지만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좋아. 마지막이 네. 이게 아마 퍼즐. 자, 여기서 좀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러면은 네. 요거는 좀 베이스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네. EQ도 좀 조절해 볼까? 어, 좀 저음 좀 깎자. 확 깎아줘. 어, 좀 살리자. 아까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봐요. 저 이 퍼즐 한번 꺼볼게요. 네. 퍼즐 껐을 때 얘가 무슨 소리냐? 이거 되게 엄청 카랑카랑하죠? 그러면 트래블 한번 좀 줄여볼게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게 처음에 선물 받은 사람도 네. 처음에는 이게 이 정도로 좋은지 감이 없을 거예요 아마 보지 않는 사람 뭐 귀여운 걸 줬구나 귀여운 걸 줬네 그래 고마워 근데 이제 집에서 딱 연결해놓고 쓰는 순간 뭐야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정말 이번에 저는 실제로 이것도 지금 계속 쓰고 있지만 이게 남한테도 피해 안 주고 네. 너무 성능도 좋고 사운드도 좋은데 뭐 제가 이거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뭐 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소리 잡은 거고 뭐 이제 파스티브 그리드 이쪽을 더 활용하시고 다운보드 받고 뭐 유료 부분 유료 결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 훨씬 더 재밌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악 작업하는 데까지 쓰면은 더 확장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뭐 코드 콜텍스라든가 이런 게 네.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 많이 쓰는 헤비 유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제품들을 구성원을 물론 한번 구매해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만 그 정도로 헤비 유저로 또 가버리면 좀 애매해질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쓰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만 해도 충분히 놀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행가 아까 말씀드렸죠 블루투스 여행 갔을 때도 뭐 음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캠핑 가거나 이랬을 때 뭐 통기타 정도는 들고 갑니다. 들고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렉이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제 저희가 가서도 했었는데 스파크 코어가 두 대가 있으니까 둘이서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맥주 한잔 하면서 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소리가 커요. 맞아요. 진짜 소리가 맞습니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틀어놔도 굉장히 빵빵하게 들리고 그리고 뭐 사람들 술 먹고 이런 자리에서 백킹 트랙 하나 딱 틀어놓고 야 기타 한번 쳐봐 아 쳐줄게 치면은 또 약간 그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그리고 또 이제 기타리스트 친구들끼리 야 나도 쳐볼래 그러면 이제 그래 쳐봐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놀고 이런 그 삶의 뭐 뭐라 해야 될까 뭐 하나의 그 즐거운 요소가 하나 크게 더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파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버즈비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네. 영순이라고 말은 못하고 거의 1, 2위 네. 정도로 추천한 아이템이에요. 왜? 가격 저렴해요. 일단 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내가 구입할 용도로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작고 예뻐서 추대하고 놀러 가고 뭐 다 좋은데 활용도가 미쳤습니다. 집안에서 그냥 음악 틀어놔도 되고요. 저는 이거 또 뭘로도 썼냐면 이제 와이프가 TV 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저 혼자 방에 들어가요.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약간 소리가 작아. 네. 이거 연결해서 소리 좀 더 크게 듣고 네. 이걸 본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도 그리고 그걸로도 많이 썼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네.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 음악을 틀으면은 사실 안 들려요. 그죠, 그죠. 근데 얘를 그냥 위에 놓고 틀면은 음악 소리가 씻는데도 들려요.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썼고 얘는 정말 쓸 수 있는 용도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아까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옆에서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보는 내내 디지털은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라는 걸 증명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컴팩트한 앰프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완성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독으로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 혹은 기타를 연결해서 푹 꽂고 쓰는 걸로도 굉장히 좋지만 앱까지 더해진다면 누구나 손쉽게 정말 멋있는 사운드를 맞습니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중간에 보여주신 것처럼 MR 틀어놓고 연주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쵸? 놀러 가셔서 스틸과 또 블루스 백킹 트랙 틀어놓고
맥주 한 잔, 소주 한잔 하시다가 야, 나 기타 한 거 할게. 따라라라라라. 이제 거기서 이제 위아더 월드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지티브 그리드 스파크고 다시 재입고가 됐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구입하셔서 은총 씨 말대로 생활에 또 다른 즐거움을 얻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차이베커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